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? 안녕하세요. 요리나무 채널입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유리나무 채널입니다. 최근에 너무 더워서 위축됐던 게 지금 날씨가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바이크 라이더들이 소극적이 되는 것 같아요. 투어도 별로 잘 가지 않고 어디 멀리 가거나 뭐 그러자는 뭐 얘기도 없고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강화 쪽으로 오랜만에 다녀오려다가 저랑 친분이 있는 형이 혼다의 F6B라는 모델 있잖아요, 사신다고 하셔서 그 차를 보러 가고 있습니다. 실제로는 혼다 매장에서 본 적은 있고요, 가까이서 디테일하게 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 차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구경하려고 합니다. 이번에 나온 신형 말고 바로 전 모델. 저는 김포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. 날씨 시원해. 골드윙 100억 공디팡팡. F6B를 가까이 본 건 처음. 아, 안개들도 있고. 여기를 이거 아니면 독수리를 많이 하더라고. 뭐 하는 건데 형 지금? 두뇌? 아니 이거 이거 뜯는데 다 뜯어야 되게? 어. 시트만 빼가지고 딱 끼면 좋은데. 그러니까. FFP 시트 한 덩어리네. 메쉬를 하니까 먼지가 막 쌓이는구나. 오면서 타보니까 뭐가 좋아요? 부드럽고 잘 서고 부드럽고. 연동식 브레이크잖아요. ABS의 앞뒤 연동식. 좀 뭔가 좀 든든한 느낌. 이거 좀 플라스틱 펜더 아니야? 상관없어. 너 시소기에 달아놨네. 풀려줘도 내가 타지 못하는 걸 뭘 풀어준다 그래. 기스 날까봐 이거 싹 감싸놓고. 화장실에서 동파 방지용으로 쓰는 거 있잖아요. 그거 왜? 왜냐면 이게 이렇게 감으면 내가 딱 고정되니까 안에 구린가 뭔가 들어가지고. 아 딱딱. 40주년 기념 모델. FFP 크루즈 컨트롤. RVS가 뭐예요? 후진? 어. 우와. 아. 야, 이거 휴즈 점검하는데 힘들겠구나, 연장. 그러니까, 이 OBM 연장만 하나 있으면 다 끌려. 이것도 난 왜 주나 했더니, 이거야. 이게, 이 연장 하나만 있으면 다 끌려. 아, 배터리 여기 있구나. 세게. 그냥 이건데, 카바. 세게 잡아당기는 거네. 네, 원래 잡아당기는 거. 아, 할리처럼 이렇게. 똑같구나. 할리도 그냥 이렇게 잡아당기면 되는데. 두 발 차야, 말 그대로. 너무 비싸? 두 발 차. 아 근데 토크가 장난 아니야. 작은 그런 건 있어. 아 한 단만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. 근데 5단을 넣어도 오버드라이브 들어가면서 땡기면 땡긴 대로 계속 나가니까 그거는 좋더라. 고정. 고정이에요? 골드윙 구경 온다.